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왔어?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야, 문 열어. 아, 콧물 나네. 문 오세요, 빨리. 문 열어야 돼. 문 잘 열고 꼭 닫아? 네. 아니, 또 난리 나.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편하게 앉으세요. 불러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안하게 하죠. 네. 본인은 일단 사주에 물적에 네. 인간을 조심을 해야 되고 다 네.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네. 내 집, 내 처, 네. 내 이제 마누라, 네. 내 새끼가 이제 없어. 정해진 새끼가 없는 거야. 사주 아. 자체에. 네. 그 요즘 좀 허하고 의욕이 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많이 떨어지지? 네. 그리고 해서 뭐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네. 내가 그 표적을 받는 것 같아. 네. 한숨만 막 내리시게 되고 네, 내가 의욕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지? 네. 그냥 하던 일이니까 그냥 먹고 그렇죠. 살아야 되고 네. 하니까 하는 네. 거고 네. 남들 일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원래는 게으른 성정이 아니었어. 네. 무척 막 밤낮없이 일하고 어릴 적부터 일하고 돈에 대한 욕심도 많았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와서 한 17, 18년을 달렸다 그래. 몇 네. 살인지도 몰라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17, 18년을 달리다 보니까 내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남는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허무하고 허탈하고 눈물만이 난다 그래. 네. 그렇다고 해서 제 오만 봐도 손에 그게 나옵니다. 그 내가 그걸 탄다니까 지금. 그래갖고 한숨만 나오고 서글퍼 엄청. 네. 내가 뭘 돌아보니 내 서글프고 이 힘든 세월을 얘기하고 터놓고 말할 여자가 있나, 친구가 있나, 부모가 있음들 친하게 지낼 수 있나, 뭐 화목한 가정도 아니었다 그래. 본인 사주는 부모 한쪽을 룰루라는 사주가 돼서 부모하고는 큰 정이 없으란 거야. 그냥 오로지 겨울에 피는 꽃이야. 겨울에 꽃이 필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꽃을 꽃마무니를 만들어 놓고 이제 터뜨리려고 하니까 자괴감이 오기 시작하고 자책감이 오고 후회가 오고 원망이 오고 왜 나는 남들이 즐기고 살게. 20대는 20대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해야 돼. 그걸 못했다는 거야. 그냥 돈만 보고 달려왔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돈만 보고 달려왔지만 남는 게 없어. 그렇죠. 네. 맞습니다. 허무한 것밖에 없다는 네.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직업도 내가 공부줄이 가방끈이 길어서 월급쟁이 그것도 못하고 장돌뱅이나 돌아다니는 장돌뱅이나 아니면 뭐 차를 보고 돌아다니다든지 그런 걸 해야 속이 조금 시원하기도 하고 근데 갔다가 일을 열심히 할 땐 또 열심히 한다. 마음의 의욕은 없어도 할 땐 열심히 하는데 돌아와 보면은 일을 갔다가 오면은 껌껌한 집에다 불 혼자 키우고 있어 보면은 멍하니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잠 못 이루는 밤도 많다 그래.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름 이거 뭐고 안 넣어도 네.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내가 뭐 그러고 본인을 뭐 미리 본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이 마음이 너무 쩌릿쩌릿하고 찌릿찌릿하고 멍해. 그냥 이 안에 무슨 불덩어리인지 화덩어리인지 돌덩어리인지가 들어서 답답해. 그냥 답답해. 터트리고 싶어. 네,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당 18번이겠지만은 네. 본인은 약간의 조상의 네. 그런 것도 받고 있어. 지금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한 번씩 어질어질하고 그러지 않아요? 현기증 돌고? 네, 그런 것도 조금 있죠. 네, 네. 그리고 눈이 나쁜 시력은 아닌데 네. 흐릿할 때가 있고 그렇다는 거야. 네. 그리고 어깨도 한 번씩 당연한 증세지만 어깨도 한 번씩 결리는 것처럼 무겁고 이렇게 한다 그러거든. 네. 그냥 팔다리가 어떠냐면 그냥 물에 빠진 솜처럼 무겁다고 그래. 맞아.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오늘은 뭐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의욕을 살릴 수 있을까? 아니 그냥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제가 가정에 있다가 아기가 있거든요. 애가 있는데 이제 같이 안 살아요. 당연하지. 네. 내 품 안에 새끼나 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여자야 뭐 1년이 다 돼서 아유, 뭐 이렇게 떠났지만 이제 애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철륜인데. 예. 네, 애기는 지금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애기가 몇 살이야? 13년생 7살. 아들이야? 네.
애기는 그 또래만 애만 봐도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그래 애들 지나가고 네. 가족끼리 손잡고 놀러 댕기는 네, 거 보면 그렇죠. 또 생각 많이 나죠.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한 생각도 들고 네. 엄마도 원망스럽기도 그렇죠. 하고 배신감 두 가지 많아요. 마음이 네. 교차한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그 배신감도 많이 느끼고 왜냐면 이게 뭐 제 생각이긴 한데 뭐 제가 뭐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돈만 벌어준 것밖에 없는데 가정이 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신감 많이 느껴져서 저도 거저 돈 들어온 줄 알고 써재끼고 그죠? 예. 그냥 일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예. 시댁 모시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기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13년생이야? 네 아이고 7살 뱀띠네. 네. 본인은 몇 살인데? 제가 82년이요. 82년? 네 개띠구나. 네 성씨는 뭐야? 김입니다. 김? 네. 아기는 7살 뱀띠고. 네. 생일은 언제 보여? 음력은? 제가 3월 23일이요. 아유. 이 들어오는 살 풀어야지. 23일에서 팔팔살 들어와. 팔팔살이 뭐냐면 여덟 말 그대로 하면 팔팔 여덟 가지 폐하는 살이잖아, 그지? 아, 예. 그런데 여덟 가지를 꼽지 말고 큰 목줄을 두 가지로 나누면 인연줄이 약하고 예. 그 다음에 금전이 약해. 내가 모으고 허리띠 쪼고 정말 내한테 투자 안 해도 예. 돈이 모이지를 않아. 이봐 결혼 생활하면서 그동안 결혼해서 모으고 했던 것들 남의 손에 의해서 다 파토가 나버렸잖아. 그렇죠. 그치? 네. 그리고 인연줄이 없기 때문에 새끼하고도 내가 배 아파서 난 건 아니지만 내시잖아. 그렇죠. 그치? 열매고 네. 떨어지게 되는 거야. 아. 응. 아. 본인은 이 살 조금 풀어야 돼. 거기다가 네. 조상줄도 너무 세게 들어와. 그래서 너무 안쓰럽다고 그래. 예, 저도 산다고 진짜 열심히 산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하면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죄인 거야. 즐길 줄 모르고 네. 그냥 달려왔던 거 그게 죄인 거야. 그냥 본인 사주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오래 일찍 돌아가시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누르는 사주니까 네 제가 혼자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야 되니까 혼자. 내가 도맡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어떤 사람 두 부류다.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걸 도피하는 사람이 있어. 도망가버려.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못하게 그냥 흥청망청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본인은 네. 원래 성정 자체가 책임감이 있고 네. 내가 한번 맡은 거 내가 한번 물건이라도 내 물건이면 굉장히 아끼고 네. 오래 써. 네. 옷도 굉장히 오래된 옷들도 많을 거야. 맞습니다. 그러면 새 것처럼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네. 꺼내 입고 네. 그렇게 하지 또 새 거 찾고 또 새 거 찾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네. 애기는 생일이 언제야? 음력 6월 24일이요. 아휴, 애기는 사주가 괜찮네. 괜찮습니다. 근데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어떤 상황인지 잘 안 보여주려고 하고 해도 네. 이게 애기가 또 아들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두 부자는 만나게 돼 있어. 아, 됐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노? 내가 얘가 필요할 때 아버지를 찾을 적에 네. 의욕을 지금 찾아가지고 네. 조금 으쌰으쌰 해가지고서는 아버지를 찾을 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애비가 돼야 되잖아. 네, 맞습니다. 그치?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은 하루라도 미래를 보고 살아야 돼. 과거는 버려야 돼, 안 좋은 거는. 그런데 이 애기는 내가 듣기 좋아란 말이 아니고 위로가 아니고 네. 저는 좀 직설적인 편인데 찾게 돼 있고 만나게 돼 있다 그래. 아. 그러기 때문에 그거 한 켠으로는 힘을 조금 실어봐요. 네. 그리고 이 살이라는 거 안 좋은 것들 우리가 역마살, 도화살, 뭐 기문관살 이런 건 흔한 살이지만 팔패살이라는 건 풀기도 어렵고 네. 있는 사람도 드물어.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돈을 좀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돈을 좀 모으고 살고 네. 내가 좀 하고 싶 본인 돈 좋아하고 돈 많이 벌고 싶잖아. 그쵸.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네. 가난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조금 벌고 버는 게 버는 자랑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가. 우리가 쓴 자랑하고 얼마만큼 모았나 그 결과물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본인은 이 살을 조금 푸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기 때문에 무슨 살이 있다는 말이야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열심히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야. 맞습니다. 천지 조화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이 신당에 온 것도 이유가 있을 거고 물론 뭐 구독자 입장으로 오셨겠지만서 무료 점사이긴 하지만서도 나는 허투루는 안 봐주고 내일처럼 봐주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이 살 풀고 가야지 외로움도 덜하고 나이 이제 38이다 다른 여자 못 만나는 법 없고 지금은 여자 싫습니다 징그럽습니다 하겠지만은 아니야 남자는 혼자 못 살아 그러면 내가 벌어다 주는 돈, 물론 내가 이혼은 했지만 두 번째 만나는 여자는 알뜰살뜰한 여자, 나밖에 모르는 여자, 신랑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해주는 여자 만나야 돼. 본인은 30, 40 전에는 여자 만날 생각하지 마. 아, 그러셨습니까? 지금 보자, 38, 39, 41. 41세 지나서 만나. 아, 41세. 그때를 하더라도, 뭐, 이제 동거를 하든, 결혼을 다시 하시든, 지금 혼자 살이라는 걸 당연히, 근데 본인은 청고살이 있기는 해도, 이렇게 좀 액땜을 하고, 숯땜을 하잖아. 그리고 살도 좀 풀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가정을 다시는 가질 수 있다는 거지. 또 궁금한 거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좀 있으신데, 건강 이런 건 좀,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48년생이에요. 48년생이셔요? 72? 네. 쥐띠시구나. 네. 음력 생일이 어떻게 되시죠? 12월 17일로. 12월 섯달 열일에. 네. 성씨가? 이씨. 어머니는 내년에 오래 될 수는 만만하다. 그냥 몸이 아프고 그냥 이제 72세에 맞게끔 관절 아프고 머리 골다공증 좀 있고 조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위가 많이 안 좋아. 위도 많이 안 좋고 소화도 능력도 좀 떨어지시고 물론 연세 들면 그렇겠지. 근데 그게 남보다 좀 심하다는 거지. 그리고 어머니는 내년에 쥐띠해에 2020년에 같은 해운에서 있잖아 좋은 운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충살이라는 게 들어와. 충살은 매사 부딪히고 깨진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거기서 상문이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뭐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거 밤길을 가신다든지 밤길 다니는 거 조심해야 돼. 계단 같은 데서 발을 삐고 아니면 삔데 계속 삔다든지 그 수땜을 하실 거야. 엄마는 여장부인데 아버지 기운에 아버지 씨 이 김 씨 집안 기운에 많이 눌려가지고 하고 싶은 거를 못 하고 사셨어.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혼자 계시는 거야? 네. 자주 들었다 보고 해. 가까이 사셔? 네, 부산에. 부산에? 네. 근데 네. 엄마하고도 별 정이 없다. 저희는 누나 두 명이 더 있는데 누나 두 명하고도. 그게 시집 갔어? 예. 왕래 잘 안 해요. 추가 외인이지. 예.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이 왜 많습니다. 아 이게 왜 그런지. 남들은 잘 지내는데 남들 보면 막 잘 지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참, 나이 38에. 예. 막 같이 막 무슨 놀러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외톨이니까. 아 이게 왜 이랬지 참. 예. 답답하더라고 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라. 예. 왜? 구독자라고 이렇게 아까 뭐 벨 누르고 들어오셨는데 첫 느낌이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약간 살이 들어가지고 좀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살이라는 건 어떤 거를? 아까 얘기했지만 팔폐살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조상 기운에서 들어오는 거 조상 탈 그러니까 조상의 귀한 자식이라고 아들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제는 이 집에는 이 어머니 성으로 왔을 적에는 아들이 하나 더 있으라고 했대. 그런데 그 윗댄가 지금 수자령 이제 지우거나 유산을 하거나
본이 위나 아래로 있잖아. 아. 응, 그게 보여. 알아요? 그건 저는 모르죠. 응. 예. 그게 들어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영가에 수자령은 생일 없는 영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기 때 유산되거나 뭐 이런 거 유산시켜버리거나 하는 거고 태어나지 못한 네. 생일이 없는 영가가 있을 경우에도 본인이 이렇게 많이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점사 보시고는 네. 이게 풀리질 않아. 그리고 본인은 어디 가서 점사를 본들 네. 응? 네. 답답하고 그건 똑같을 거야. 그냥 내 말에 공조해주고 동조해주고 네. 내 사정 알아주고 그것뿐이지 네. 더 내가 이 뭐 어떤 무당을 찾아가도 내가 속이 확 풀린다든지 속이 시원하다든지는 없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점을 보고 있지만서도 답답한 마음하고 이 허탈한 마음은 계속 갖고 갈 거라는 거지. 네, 맞아요. 네. 지금은 풍선으로 치면 완전 빵빵한 풍선이야. 그 곧 바늘로 살짝 대기만 해도 빵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야, 지금. 응. 그러니까 묵혀뒀던 힘듦, 삶의 힘듦, 그리고 괴로움, 사람에 대한 지침, 사람한테도 너무 치고 네. 받쳤다 그러거든. 네. 그래서 38이지만은 사람이 애어른 같아, 애어른. 네. 속에. 네. 응. 돈 보면 모을 줄 알고 네. 그렇게 하는데 돈 귀한 거 알고 돈 무서운 줄 알고 네. 근데 똥도 버릴 사람은 아니야. 근데 지금 온 이 권태. 네. 여자들도 갱년기 오고 하잖아. 네. 지금 남자 갱년기가 왔어. 50대에 올 갱년기가. 아. 어떻게 개선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거를 믿기나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네, 맞죠. 그러면 조금 새해 돌아가시던지 어떻게 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 네. 내 자체를 마음속부터 조상 정리부터 해가지고 좀 정리를 조금 하셔요. 그러면은 마음의 도움이 좀 많이 되고 후련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응,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네. 나한테 맞지 않는 아주 무거운 갑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야. 눈도 가려버렸고, 네. 코도 다 막아버렸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예, 답답합니다. 그래, 답답하다고 그래. 나만 얘기한 것 같아. 어떻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고 싶다, 살고 싶다는 건 없어? 그냥 지금 이게 외로운 삶이니까요. 어떻게 뭐 돈도 어떻게 좀 잘 벌까 싶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가 다시 뭐 좀 커라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나. 애는 만나. 그건 내가 확신히 해줘. 그다음에 별 게 있겠습니까? 사는 게 그냥 뭐 일반 그냥 평범한 삶을 그 제일 어려운 거잖아. 그렇죠. 예. 그냥 그런 평범한 삶을 살다가 일어서 다시 또 그런 가질 수 있을까 싶어서 예. 그냥 궁금해서 예. 모르니까요 미래를 저 인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본인은 41 정도 되면은 네. 40줄 넘어가잖아. 40 전에 벌은 돈이나 40 전에 맺었던 인연은 인연이 아니야. 아. 모든 것도 돈이 아니고. 네. 그리고 돈에도 눈이 있다고 하잖아. 40 전에는 열심히 내가 인간 경험하고 네. 사회 경험하라는 그런 때이지 돈이 모이고 내가 떵떵 굴리라는 때는 아니었어. 돈 본인이 적게 벌은 거 아니야 사실. 네, 응.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좀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흩어지고 없고 나한테 가족도 남은 게 없다는 거지. 네. 응. 그게 본인은 제일 괴로울 거야. 응. 네. 마음대로 내 새끼 볼 수 없다는 거 그거 제일 크고. 네. 응. 그제 돈은 지금도 뭐 모자라지 않고 버는데 근데 이제 저는 와이프가 이제 너무 돈을 많이 쓰는 바람에 그래 예 이게 계속 빵 어릴 때 결혼했어? 아니야 서른 와이프는 몇 살이었었는데? 저 한 살 많습니다. 그래도 그래? 네. 아이고 와이프도 초혼이었어? 네. 이렇게 애기 먼저 만들고 그래서 했는데
아, 그랬구나. 네. 한 살 많아? 네. 19살? 닭띠구나. 아, 머리가 아파. 네. 진짜로. 아니, 그 속 시끄러워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네. 진짜로 뒷골 땡겨.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네. 이렇게 조금 개선되게 살아야지 본인이 산다. 본인이 있어야지. 본인이 조금 명랑하게 있어야지 아들을 만날 때도 명랑한 기운으로 만날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나이보다 훨씬 많이 늙어 있거나 이러면은 아들도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렇지? 그렇죠. 아들 보고 살아. 아들 만나는 날만 생각하고 사는 네. 수밖에 없다. 아. 외로운 거는 이제 40줄 넘어가고 이런 말도 있잖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40, 마흔은 없다 이런 책도 있어. 아, 네. 그러니까 마흔이 되면 또 30대하고 또 틀리거든. 생각이 많아지고 네. 정말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더 어른스러워질 수 있고 그러니까 딱 2년만 네. 딱 고생해. 아. 오히려 본인은 나이가 먹을수록 편안해질 수가 있어. 아. 생각이 많고 네. 생각은 많은데 결론이 안 나.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렇죠. 이 현실이 답답합니다. 네. 하던 일은 바꿀 수가 없고 어떤 거를 지금에 와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네. 그건데 다른 거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다른 걸 할 마음도 사실 없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계속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본인은 네. 그게 잘 될란가 모르겠지만 마흔까지 마흔 하나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남았잖아. 네. 그동안에 여자가 또 들어온단 말이야. 아. 근데 본인은 있잖아 지금 너무 지극히 외로운 상태야. 네. 아,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허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한테 조금의 정이라도 주는 여자를 만나면 그냥 만나게 돼 있어. 그렇죠. 아, 그거 인연 아니야. 아. 뭐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하고 댕기기 때문에 항상 차 조심은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내년에 어머니 들어오는 이제 상문을 막으려고 하면은 본인이 상가집에를 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네. 본인이 상가집 갔을 때 상문부정 우리가 개꾸 들려온다고 하잖아. 네, 네. 그러면 본인만 아프고 본인 일이 조금 없으면 두석 달 가거든 상문 들리고 네. 오래 간 사람도 있긴 하지만 보통 두석 달 가. 근데 그것이 본인한테만 가면은 괜찮은데 그게 집안에 돌아버리거든? 돈다고, 아, 퍼진다고. 아. 그러면 어머니가 아프기만 하고 숙댐만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냥 저수기로 가실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겠어? 여자하고 네. 상문 조심을 아. 조금 하셔야 돼. 상가집 그런 데를 안 가는 게. 그래. 아. 그러니까는 뻔하디 뻔한 거는 교토사 오고 자 내년에 9수다. 아. 9수하고 삼재는 안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네네. 그러니까 9수에는 우리가 교통사고, 상문, 인간, 구설, 관제, 기설 이거는 뭐 3종 세트야. 3종 세트. 네. 그러니까 엄마가 또 내년에 또 총살 들어오고 하시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조심을 하셔야 돼. 상가지 말고. 네. 그리고 눈이 한 번씩 흐릿하고 안 보일 때가 있으니까 네. 그럴 때는 잠시 차를 세우고 네. 좀 쉬었다 가도록 해. 욕심부리지만 내년에는. 네. 네. 그리고 내년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누가 앞에서 진짜 돈 빌려달라고 쓰러져 죽는다 그래도 돈이 나가면 안 들어와. 아, 안 들어와. 돈 거래하면 안 되고. 혹시 뭐 주식 같은 거 하나? 아니요, 안 합니다. 안 하지? 그런 거 본인은 횡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아. 본인은 일하면 하는 수 그거대로만 들어오지 네. 뭐 이렇게 덤태기로 이렇게 남들한테 쓸려서 돈 벌고 하는 거 절대 없어.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야. 아. 기억은 할란가 몰라. 네, 기억합니다. 기억을 해두고 네. 그래서 그거를 안 좋다 조심해라는 거는 조심하고 가면 좋잖아. 아, 그치? 맞습니다. 예.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닥치는 것보다는 아 이거구나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하니까 예. 그 외로움을 예. 조금 웃기지만 좀 즐길 수 있도록 해봐. 아, 네. 알겠습니다.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네. 나만 이렇게 동떨어져서 사는가, 네. 너무 돈만 벌고 살았지 않았나, 이런 거는 조금 좋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조금 해봐요. 아, 네. 긍정적인 마인드가 성공을 할 수가 있어. 아, 네. 못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것 때문에 또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그리고 내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아, 이거 아니라도 다른 좋은 일이 들어오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라고. 아, 네. 어차피, 뭐, 40대 돼야 뭐, 그렇다니까. 그럼, 네. 41살 때, 네. 문서원도 들어오고, 문서원이라는 거 꼭 집문서, 땅문서 아니라도, 네. 인의 문서, 사람인자를 써서 귀인이 들어오거나, 아. 나의 배우자가, 이제는 나하고 맞는 사람, 내가 돈을 벌어다 줘도 알뜰히 모을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아. 걱정은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네. 아까 말했듯이 조금이라도 믿는다 하면은, 네. 사실 39, 39수 전에 그 수를 좀 풀고 가는 게 좋아. 아. 또 다른 거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맞는 말씀 하셔가지고, 네, 저 가슴 속에 있는 게 좀. 안쓰러워. 아, 제가요? 한참 밑에 동생 뻘인데 네. 보면은 너무 산다고 애써서 네. 기특하기도 하고 네. 대견스럽기도 하고 네. 참 그래. 저는 그럼 이 인 사람의 복은 인복은 별로 없습니까? 없다고 단정 짓지만. 아, 그렇게 뭐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본인은 그렇잖아. 무슨 일 생기고 했을 적에는 본인 스스로가 풀어야지. 남들 만나서 술 마시고 막 이래가지고 모여갖고 푸는 성향이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그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사람에 대한, 이제 타인에 대한 마음의 문이 좀 닫혔을 수도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네. 사람에 대한 지침. 네. 사람한테 너무 시달린 거. 네. 어릴 때부터.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쉽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야. 답답해. 나 답답해. 말을 해도. 뭔가를 탁 해가지고서는 팍 풀어주고 싶은데. 네. 그게 이게 접사로만은 안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 보고도 찝찝하다, 나. 다른 거 할 말은 없어? 네, 네. 뭐, 거의 뭐 다, 제 궁금한 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왔어? 네, 네. 야, 그냥 살자. 그냥. 네. 그냥 살자. 네. 달란도 그냥 살아. 나도 네. 그렇고. 네. 그냥 살아보는 거야. 네. 그러니까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 좋은 날이 오겠지. 힘 빠진 날 있으면 또 좀 희망적인 날도 있겠지 뭐. 그치? 예. 그냥 살아보자고. 예. 그냥 사는 거야. 밥 아, 먹고. 아, 예. 건강 지키고. 그렇죠, 맞습니다. 아들 만나려면 건강 지켜야 돼. 네. 아들은 만나. 저 건강은 좀 괜찮죠, 저는. 너무 몸을 안 챙겨. 아, 제가요? 아직 젊어서. 야, 이 엄마 있으면 마흔이야. 아. 영양제 먹는 거 있어? 네. 하나? 그래. 홍삼이라도 먹고 좀 해봐. 네. 몸 챙기고. 알았지? 네, 몸 아프면 더 서글프다. 알겠습니다. 알았어. 네. 다 된 거야? 네. 알았어. 다 됐어요. 선생님 아까 그 푸는 건 뭐 어떻게 그거 잠깐만 카메라 끄고